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은 포항의 선축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선용이 있습니다. 박선용의 크로스 조금 짧은데요. 자, 흘렀어요. 오! 자, 지금은 라자르였죠. 손준호가 기가 막히게 힐킥 패스를 찔러줬고 라자르의 슈팅 왼쪽 골포스트를 벗어납니다. 자, 이천수가 준비합니다. 이천수의 오른발 슈팅. 아, 이천수의 직접 슈팅. 자, 신하영 키퍼 품에 안깁니다. 박선용. 아. 자, 진성우 오늘 투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케빈 따냈어요. 케빈 따냈어요. 자, 김동석. 자, 케빈. 케빈 가운데 쪽 권한규 이... 왼발. 자, 다시 한번 신원영의 선방. 자, 케빈이 아 오른쪽에서 들어오던 권한규를 보고 아 정말 대지를 가로지르는 패스를 넣어줬는데 아 권한규의 왼발 슈팅. 조수철도 던지기가 상당히 먼 거리까지 날아갑니다. 자, 골문 앞쪽으로 붙였고요. 케빈. 케빈이 내주고 자, 또 살렸는데요. 자, 진성. 자, 진성욱의 오버헤드킥. 자, 공 살았어요. 다시 한번 싹한볼 이천수입니다. 이천수가 이천수 뒤쪽에 권한규. 자, 다시 한번 권한규의 슈팅. 휘슬 불었습니다. 자, 전반전 인천과 포항, 포항과 인천의 K리그 클래식 24라운드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은 인천의 선축으로 시작됩니다. 김원식이 빠지게 되면서 자, 직접 오, 저 지금은 자, 지금은 의도치 않게 최재숙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또 이 가을 사나이 지금 박성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열렸어요. 고미열, 고미열의 오른발. 자, 이거는 야, 고미열 넣어줬어야 돼요.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저기서는 안 넣기도 힘들거든요. 자, 이번엔 직접 슈팅. 신진호, 신진호의 오른발. 뒤쪽으로 내줍니다. 신진호, 손준호. 자, 이 김승대까지 들어오니까 손준호는 조금 더 내려왔고요. 열렸어요. 오, 자, 지금은 박성호의 헤더. 유현이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유현 키퍼 정면에 안깁니다. 자, 일단 신진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진호의 오른발. 아, 오른 신진호의 기가 막힌 슈팅. 자, 크로스바를 튕기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유현이 뭐 꼼짝할 수 없었던 멋진 슈팅이 나왔네요. 자, 김동훈 감독은 퇴장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집중해야죠. 자, 선수들 집중해야죠. 김승대. 자, 김승대 두 번째 골까지 터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반 막판 5분여를 남기고 자, 인천 선수들 크게 흔들리네요. 아, 순식간에 스코어가 2대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경기 종료 휘슬 울렸습니다. 오늘 시즌 24라운드 인천과 포항의 경기, 포항 신진호 또 김승대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2대0으로 패했습니다.